드디어 서울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여기 상암동 근처 막 오다가 봤을 테고. 네. 어땠어요? 처음 본 대한민국에 대한 느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부유했어요. 부유하게 옷 스타일도 미국보다 더 부유하게. 맞아요, 맞아요. 입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꾸미고 잘 나오니까. 맞아요. 미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잠옷만 입고 나오고. 호탈하게. 네, 모자, 후드티 이렇게 푹 뒤집어 쓰고 막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러고 나오니까 되게 단정하고 깔끔하고. 그 느낌이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눈이 되게 정갈로운 그런 느낌이. 네. 아, 좋네요. 항상 외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양 그러다가 네. 다 검은 머리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만 가득 본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기분 어떤 거예요? 기분이 되게 묘해요. 항상 이렇게 식당에서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영어로 알아듣고 영어로 다 대화하고 이러는데 여기 한국에서는 식당 가도 막 한국어가 들리고 그리고 다 한국 사람 예시연인 거예요. 막 말 시키고 싶지 않아요? 네, 막 친구 되고 싶고 왜냐면 이게 한국 사람이랑 애시언이 좀 귀하거든요. 많지가 않거든요. 파퓰레이션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애시언이 나타나면 계속 보고 서로 쳐다봐요. 친구하고 싶어가지고. 만나기 쉽지 않았으니까.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예, 예. 서로 마주보면서 이제 천천히 친해지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아니, 근데 소연 씨는 네. 보통 다른 분들하고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탈북을 하신 후 보통 한국으로 바로 오시는데 네. 미국으로 가셨다고요? 왜 미국을 가신 거예요? 택한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 진짜 오래 사셨고 정보가 많으세요. 그래서 한국 가는 사람들도 있고 네. 미국 가는 친구들도 유학에 미국 많이 가잖아요. 중국 친구들이. 길이 있으니까 너 가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가게 선택해서 가게 된 것 같아요. 태국에서 이제 두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한국도 갈 수 있고, 이제 미국도 갈 수 있고, 영국도 갈 수 그렇죠. 있고, 캐나다도 갈 수 있고, 일본은 친척이 있으면 일본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를 10개월 동안 하고, 파스터 패밀리라고 네. 제가 미성년 때 갔으니까 네. 보호자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보호자분들도 거기서 정부에서 다 찾아주고, 그렇게 돼서 10개월 동안 인터뷰를 끝내고, 이제 미국으로 그때 한국에 딱 한 번 비행기 인천공항에서 갈아타려고 한 번 인천공항에서 들려서 그러고서 비행기 갈아타고 미국으로 갔던 것 같아요. 미성년자 때, 10대 때 미국에서 지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지냈어요? 처음에는 미성년자라서 난민 위탁 가정에서 이제 살다가 성인 되면서 제가 이렇게 다른 주에 이동하게 됐어요. 콜로라도에 갔다는 게 그거예요? 네, 콜로라도에서 3년 정도 그 위탁 가정에서 한 집에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집? 두 집에 있어요. 두 집? 네, 두 집. 처음에 간 집은? 처음에 간 집은 1년, 두 번째 간 집은 2년. 위탁 가정도 외국인 부부일 거 아니에요? 미국 분들이세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래? 처음에 간 부모님들하고는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문화도 다 다르고 이러니까 이제 언어도 안 통하고 이게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치. 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좀 중요한 대화를 하거나 저도 좀 불편한 점을 얘기할 때는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전화 번역하는 분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한국말로 하면 그분이 영어로 번역해주고 부모님이 영어로 하면 또 한국말로 저한테 번역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같이 대화하고 또 그냥 잠깐 쉬운 거는 그냥 바디 랭귀지로 배고파 막 자고 싶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게